추천한 이거. 그러면 효심에 또 다른 거 있어요. 이거. 바로 명란젓인데요. 명란젓 두세 개를 마요네즈가 이렇게 위에 쫙쫙 뿌려주면 됩니다. 양하고 거의 1:1. 이렇게 좋아. 쫙 뿌린 마요네즈를 섞어주면 일명 명란 마요가 완성이 되는데요. 예. 여기에 당근, 오이, 단무지를 채 썰고 김밥김을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주세요. 김 위에다 밥과 명란 마요 그리고 썰어둔 야채들을 차곡차곡 올려준 뒤에 돌돌 말아주면 명란젓 김밥이 완성됩니다. 그리고 만들어둔 명란 마요는요, 계란말이 만들 때도 참 유기나더라고요. 명란젓에 들어있는 염분이 소금을 대신할 수 있어요. 명란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 조절은 물론 톡톡 튀는 식감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게다가 명란 마요는요, 그냥 밥에 비벼 먹어도 참 맛있더라고요. 자, 주부가 즐겨 먹는다는 것이 또 있습니다. 바로 이거예요. 뭘까요? 일반 젓갈과 비슷해 보이는데. 이게 뭐예요? 안초비로 만든 젓갈이에요. 지중해 멸치류 생선인 안초비인데요. 유럽에서는 피자와 파스타에 참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. 어떻게 만드나요? 이렇게 굵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식감도 살고 너무 작게 썰으시면 죽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. 자, 안초비에 다진 마늘과 양파 그리고 청양고추를 넣어줍니다. 그리고 여기에 식초와 참기름, 고춧가루에 또 깨까지 넣으면 너무나 맛있는 안초비 젓갈이 완성되는데요. 조물조물 버무려주세요. 특히 안초비는 이 담백한 맛에 특유의 감칠맛이 있다 보니까 남미에서 누구나 좋아하더라고요. 일반 젓갈처럼 밥에 곁들여 먹거나 또 야채들과 함께 다시마에 돌돌 싸서 먹으면 염분 걱정 없이 더 맛있게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담백한 안초비의 식감에 아삭한 야채들까지 어우러지면서 알록달록 안초비 다시마 쌈이 완성됐는데요. 젓갈 한 상 차렸습니다. 하지만 젓갈 섭취할 때 유의할 점도 있어요. 젓갈은 염분이 높기 때문에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고혈압과 신장병을 그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적정량을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더운 날씨에 입맛 없으신가요? 오늘 젓갈 요리 한번.